오늘 공부할 내용은 워드 엠베딩과 문서 표현입니다. 주요 내용은 워드 엠베딩이란 무엇인가라는 거고요. 네, 워드 엠베딩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론, 그리고 이제 워드 엠베딩으로부터 발전해서 문서 표현 또는 문장 표현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문맥을 고려한 엠베딩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엘모라든지 BERT, 최근에는 엑셀넷, 일렉트라 이런 임베딩 모델들이 있는데, 이처럼 주로 이제 워드 임베딩 기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서 표현 방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자연어 처리에서 자연어 처리 방법론이 기계학습, 머신러닝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서, 머신러닝에서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문서 분류하고 문서 클러스터링 문제이거든요. Document Classification이죠. 그리고 Document Clustering. 아시다시피, 문서 분류 문제는 입력 문서가 하나 들어왔을 때이 문서가 컴퓨터 분야 문서인지, 정치 분야 문서인지, 스포츠 분야 문서인지, 이렇게 문서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 문서가 어떤 캐티고리,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정치 범주인지, 경제 범주인지, 컴퓨터 범주인지, 이렇게 결정해주는 문제가 문서 분류 문제이거든요. 문서 분류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문서 클러스터링 문제는, 클러스터링은 이제 범주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많은 문서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개 문서가 있다고 하자. 이 100만 개 문서가 컴퓨터 분야 문서도 있고, 정치 분야 문서도 있고, 경제 분야, 스포츠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범주의 문서들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매우 많은 문서들을 주면 이 문서들을 유사한 문서들끼리 그룹핑하는 게 클러스터링 문제거든요.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분류 문제하고 클러스터링 문제인데, 이 분류 문제에 적합한 머신러닝 방법론으로는 KNN, 나이브 베이스, 서포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서 분류의 대표적인 방법론들은 텍스트 문서 분류, 즉 자연어 처리 관련된 분류 알고리즘으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뭐 비전이나 이미지 이런 쪽에서는 뭐 방법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서 클러스터링 방법론으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K-means 알고리즘하고 DB-Scan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처럼 어쨌든 간에 머신러닝 방법론을 자연어 처리 기법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문서의 내용을 벡터로 표시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방법에서는 모든 그 모든 입력 데이터를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력이 문서인 경우에는 문서 벡터, 입력이 이미지인 경우에는 이미지 벡터, 입력이 동영상인 경우에는 그 동영상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머신러닝 방법은 입력 데이터하고 무관하게 모든 데이터들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문서 벡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유사도 계산이죠. 문서 분류를 하거나 또는 클러스터링 하려면 임의의 두개 문서 간의 유사도가 높은지 유사도가 낮은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에서는 문서 벡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두개 문서에 대한 유사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서 벡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문서 벡터는
그 문서의 내용을, 즉그 문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피처 벡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벡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문서가 있으면 뭐 신문 뉴스 기사라고 할까요? 신문 뉴스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뉴스의 내용이 스포츠 분야라고 하자. 프로야구를 했는데 프로야구 뭐 선수 뭐 누가 홈런을 쳤고 뭐 누가 투수였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문서를 벡터로 만들려면 그 문서에서 출연한 키워드들을 추출을 하고 그 키워드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 키워드들 수십 개라고 합시다. 수십 개의 키워드가 그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웨이트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키워드 웨이트를 계산하는. 그렇게 해서 문서 벡터는 추출된 키워드를 1번 키워드, 2번 키워드, N번 키워드로 나열을 하고 각 I번째 키워드, 각 키워드들이 이 문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키워드 가중치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서 벡터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성했던 것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이었고요. 그 키워드 가중치를 계산하는 식이 TF-IDF라는 방법으로 키워드 가중치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TF는 Term Frequency이고,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제 다른 수업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서 분류 또는 문서 클러스터링을 하기 위해서 각 문서에 대해서 문서 벡터를 만드는 그 예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로 들기 편한 것이 SVM 엔진, Support Vector Machine 홈페이지에서 예제 학습 데이터를 Example 1, 2, 3, 4 약간 4개 정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Example 1.tar.gz 요 압축 파일은 여기 download.yoakims.org, SVM Lite Examples, example 1.8.gz에서 다운받아 볼수 있는데요.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그 압축 파일 안에 파일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학습 데이터, train.dat, 2000개 문서가 들어있고요. 2000개 문서가 아니고 2000개 문서를 문서 벡터로 구성한 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용으로 600개 신문 기사. 이 example 1이 로이터사의 뉴스 신문 기사거든요. 신문 기사를 학습용 학습 데이터 2000개하고 테스트 데이터 600개, 2600개로 각 문서를 문서 벡터로 구성한 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코퍼스에서 이 학습 데이터에서 출연한 단어들은 9,947개, 대략 만개 가까이 되네요. 만개 정도의 텀이 출연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왼쪽 부분이 train.dat 2000개라고 했잖아요. 학습 데이터 2000개.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감정 분석을 위해서 포지티브 신문 기사 1000개, 그다음에 네거티브 내용의 신문 기사 1000개, 그렇게 해서 2000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1번 라인은 코멘트 라인이어서 실제로는 이제 2001 라인. 1번 라인에, 여긴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1번 라인을 보시면, 로이터 뉴스 기사에서, 포지티브 1000개, 네거티브 1000개에 대한 학습 데이터다라고 이렇게 한줄 쓰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2번 라인부터 1001번 라인까지, 앞부분 1000개가 포지티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칼럼이 1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1000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신문 기사는 한 라인에 하나의 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지티브 데이터의 첫 번째, 그 마지막 가면 보실까요? 6:0.0122, 26:0.015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27:0.0035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의 첫 번째 거, 1002번째 라인, 마이너스 1, 네거티브 표시가 되어 있고요. 6:0.0135, 9:0.010000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콜론 앞에 있는 숫자는 이텀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텀 아이디는 아까 9,947개의 텀이라고 했었죠. 그 텀들의 일부를 제가 여기에다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부분 거네요. 이 words라는 파일에 들어있는 첫 번째 라인은 v, 두 번째 라인은 city, 두 번째 텀이죠. 세 번째 텀은 shr, 네 번째 텀은 net 이러네요. 네, 그러면 6번 텀은 sad네요. 6번 텀. 그리고 보시면 뭐 11번도 종종 많이 나오는데 11번, 12번. 11번은 bank라는 단어고요. 12번은 oil이라는 단어네요. 네, 또 이제 뭐 26번, 28번, 29번 이렇게 나오는데 29번은 company라는 단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단어인 것도 단어 아닌 것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28번 텀은 acquire인데 이게 e가 빠졌네요. e가 딸린. 네. 29번 company는 그대로 잘 나와 있고요. 이걸 보시면 아마도 이제 스태머를 이용해서 포토 스태머라든지 포토 스태머를 이용해서 스태밍을 했기 때문에 스태밍 결과로 이렇게 단어가 아닌 스템을 텀으로 추출해서 완료 키워드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nderwrite도 마찬가지네요. write에 e가 빠진 걸 보시면 스템을 했다는 걸알수 있고요. 네, 이렇게 각 신문기사 뉴스 파일들을 한 라인에 한 개의 신문 기사씩을 이렇게 텀 아이디 콜론 웨이트 TFIDF 웨이트죠. 또 이제 TID 콜론 웨이트 이런 형태로 구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각 문서들은 몇 차원 벡터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 워드 개수입니다. 워드 개수를 그러면 파일을 열어보시면 9,947개의 텀으로 있죠. 그래서 이 9,947개를 9,947차원 벡터입니다. 네, 벡터 표현 방식이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 표현 방식으로 해서 TID 콜론 웨이트, 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9,947차원의 첫 번째 차원은 요 V라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차원은 CT라는 게 되겠고요. 11번째 차원은 뱅크, 12번째 차원은 오일, 9,947차원 문서 벡터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서 표현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문서, 방금 전에 이제 뉴스 기사 있잖아요. 로이터 뉴스 기사. 텍스트 문서를 문서 벡터로 구성하는 그런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는 이제 2600개 문서에서 스태밍을 해서 추출한 9947개 텀, 물론 여기서는 불용어 처리도 했을 거예요. 뭐 어라든지 너라든지 이런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문서에서 출현하는 관사, 비동사 이런 것들은 또 1, 2, 3, 4, 전치사 2, 4 이런 것들은 불용어 처리를 하고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판단되는 그런 용어들, 스템들을 그래서 텀이라고 했었죠. 네, 텀들을 9,947차원의 문서 벡터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웹 문서 전체 매우 많은 문서, 수백만 문서, 수천만 문서에서 이렇게 스트리밍을 통해서 텀, 즉 키워드를 추출했을 때 이게 뭐 9천여 개가 아니라 90만 개, 900만 개가 될수 있거든요. 만약 불용어 처리를 안 한다면, 즉 불용어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뭐 A, B, C, D, 2, 4 이런 것도 있지만 숫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9,999만, 9,999 이렇게 모든 정수들 또3.14, 뭐0.1 이런 실수들도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용적으로는 불용어 처리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 벡터의 차원 수가 수십만 또는 수백만 차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문서 벡터를 구성을 했을 때 저장 공간이 충분하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십만 개의 문서에 대해서 수백만 차원으로 했을 때 문서 유사도 비교라든지 문서 분류, 문서 클러스터링을 위해서 메인 메모리가 충분할까요? 충분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 공간 문제하고 실제 우리가 컴퓨터로 다룰 수 있느냐, 핸들링 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벡터의 차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원수를 저차원, 낮은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100차원 또는 200차원, 수십만, 수백만 차원의 벡터를 수백 차원 벡터 정도로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 그런 연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 벡터, 아까는 이제 9,947개의 키워드였지만 수십만 또는 수백만 개의 키워드를 어떻게 수백 개 차원으로 축소할 수 있을까요? 뭐한 가지 방법은 feature selection입니다. 뭐 수십만 또는 수백만 차원이지만 별로 이제 문서와 문서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데 중요한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는 키워드들만 한 300개쯤 선별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벡터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정교한 벡터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정교하지 않은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피처 셀렉션 방법은 덜 중요한 정보들, 덜 중요한 키워드들이 누락됨으로 인해서 문서 표현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정교한 방식으로 벡터의 차원수만 축소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겠죠. 네, 그럼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PCA, LDA, LSA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수십만, 수백만 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데이터로,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벽의 차원수를 축소하는 방식인 거죠. 아시다시피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Latent Delay Analysis, 잠재 Delay 분석, Latent Semantic Analysis, 잠재 의미 분석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어 왔었죠. 이게 이제 딥러닝 이전, 딥러닝 이전의 전통적인 머신러닝, 전통적인 기계학습 기법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딥러닝 이전의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문서 분류, 문서 클러스터링 문제였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피처로 할 것이냐, 피처 셀렉션 문제. 그 다음에 고차원, 벡터의 차원수가 너무 높은 것을 저차원으로 변환해주는 차원 축소 문제. 이게 이제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이슈들이 되었습니다. 딥러닝 이전 시대죠. 그런데 이제 머신러닝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부터
딥러닝 방법. 딥러닝 방법은 이제 심층 뉴럴 네트워크를 딥러닝 방법이라고 하죠. 심층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심층이 아닌 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즉, 딥러닝, 딥이 아니라 이 낮은 층, 그런 고전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입력 레이어, 그러니까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가 그 히든 레이어를 그렇게 많이 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컴퓨팅 파워, CPU 속도가 빨라지고 GPU를 이용해서 병렬 처리가 매우 빨리 가능해지고 또 이제 메인 메모리도 매우 커지고 이런 이제 컴퓨팅 파워가 커짐에 따라서 은닉층을 4층으로 구성한 게 심층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하여튼 심층 뉴럴 네트워크는 딥러닝이라고 통칭하는 거고요. 딥러닝 기법은 초기에 CNN 또 RNN 기법이 있었습니다. CNN 기법이 대표적으로 딥러닝의 구조, 초기 매우 핵심적인 구조 중 하나인데요. 이 CNN 기법은 벡터의 차원수를 축소하는 이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인풋 이미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만약 이 차원이고 XY의 그 픽셀 수가 1000 바이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로 세로 1000 바이 1000이 100만 화소인 거죠. 100만 화소가 RGB 값을 받는 즉 100만 차원 벡터거든요. 100만 차원 벡터의 100만 개의 수치값은 RGB 값이거든요. 이런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차원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컨볼루셔널 방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x3를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투영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3x3 9개의 값을 한 개의 값으로 이렇게 요약, 앱스트랙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차원수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원래 이제 딥러닝이 이렇게 이미지 분류, 이미지 벡터를 특징 벡터를 만들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미지 벡터를 특징 벡터인 수백 차원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CNN 방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든 레이어를 통해서 컨볼루션 기법을 통해서 또 이제 뭐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이제 풀링을 하는 거죠. 풀링 기법으로 이렇게 벡터의 차원수를 축소를 하고 그 결과로부터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미지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미지 분류가 되겠는데요. 이미지 분류를 소프트웨어 맥스로 해서 이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밴인지, 아이스크림인지, 자전거인지를 분류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근데 요 기법이 이제 자이로 처리에 적용을 하면 입력 이미지가 아니라 입력 문서가 되는 거죠. 입력 문서. 여기 이미지에서는 뭐 1000x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 차원인데 이제 입력 문서, 자연어 문서에서는 단어들이 뭐 100만 개가 나열될 수 있고 이용 문서에서 이제 출현한 단어는 뭐 수십 개 또는 100여 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100만 차원의 입력 문서 벡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CNN 기법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차원수를 축소하는 게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이 CNN 기법을 활용을 해서 문서의 차원수를 100만, 수십만 차원 또는 수백만 차원에서 수백 차원 정도로 표현해준, 문서를 표현해준 이런 방식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서 벡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제, 문서 벡터를 만들 때, 방금 전에 그 키워드 벡터를 축소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단어들, 뭐 커피라는 단어, 빵이라는 단어, 뭐 밥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각각 고유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런 키워드라고 단어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각 단어들을 벡터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사, 동사, 형용사 등등 모든 단어들을 각각 단어 벡터로 구성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이게 워드 임베딩 방법입니다. 자,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벡터잖아요. 모든 단어에 대해서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어떤 단어의 벡터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게 이게 57년도에 피리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요. 자, 단어의 특징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usual lower word 그 단어를 알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By the company it keeps. 그 단어들이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에 의해서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빵을 맛있게 먹었다. 뭐 제과점에서 빵을 샀다. 그러면 이 빵하고 함께 출연하는 문장에서 여러 문장에서 함께 출연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제과점에서 뭐 빵을 샀다. 빵을 맛있게 먹었다. 오늘 점심으로 빵을 먹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점심으로 이렇게 특정 단어, 빵 벡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빵과 함께 같은 문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 벡터, 그 단어의 특징을 설명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제 워드 임베딩, 즉 단어 벡터를 만드는 건데요. 그럼 단어 벡터의 차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단어가 돼요. 모든 단어를 기역, 니은, 니을, 야하오 순으로 나열하면 뭐한 50만 개라고 가정하자. 50만 개 단어를 가나다 순으로 1번 단어, 2번 단어, 뭐 50만 번째 단어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로로 1번 단어, 2번 단어, 빵이라는 단어, 이빵 단어를 1, 2, 3, 4, 50만 단어와 함께 출연한 횟수, 그 빈도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빵과 함께 출연한 단어들로부터 빵 벡터를 만드는데 전체 단어 수가 50만 개라면 50만 차원의 이 벡터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단어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딥러닝 이전 시대에는 이 단어를 50만 차원 벡터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겠지만 실제 실행을 할 수가 없었죠. 실제 단어를 만드는 노력을 할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딥러닝, 이 컴퓨팅 파워, 메인 메모리가 충분히 많아지면서 각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자라는 거고, 근데 이 단어 벡터를 50만 차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핸들링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더 이제 300차원 또는 500차원 정도의 리즈너블한 그런 차원수로 차원 축소를 하자 이런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각 단어들에 대해서 단어 벡터를 만들려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건데요.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매우 많은 문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위키 말뭉치라든지, 또는 한 10년치 신문기사 말뭉치라든지, 뭐, 도서관에 있는 책 전체 문장들이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텍스트 말뭉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걸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해서 단어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으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단어 벡터를 학습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어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단어 벡터를 만약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문장 벡터와 문서 벡터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문장 또는 문서는 단어들의 시퀀스잖아요. 문장 벡터는 그 문장에 출연한 단어들, 벡터들의 합으로 만들면 되고요. 문서 벡터는 뭐 똑같죠. 그 문서에 출연한 단어들의 벡터, 그 벡터들의 합으로 하면 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벡터에서는 벡터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에 100개 단어가 나타났어. 그럼 그 단어, 100개 단어에 벡터가 있죠? 벡터들의 합을 하고 굳이 100으로 나눠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벡터는 방향성만 중요하지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단어 벡터가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문장이나 문서 벡터는 단어 벡터들의 서메이션 합으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단어 벡터를 만들어서 이 벡터 공간에 투영해 본그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 힌튼 교수의 홈페이지에 있던 그림이네요. 뭐 조셉 튜리언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런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나 보죠. 네. 2,500개의 영어 단어에 대해서 워드 임베딩, 즉 단어 벡터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TSNE를 이용해서 이렇게 벡터 공간으로 투영을 해봤더니 네, 너무 좀 작네요. 폰트가 너무 작아서 덜 보이는데 여기 drop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heritage라는 단어도 있고, fiction 이런 단어들 보이는데, 유사한 단어들은 유사한 곳에 모여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단어들,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다른데 퍼져서, 즉, distribution이죠. 각 단어들의 속성에 따라서 유사한 것들, 여기 이제 모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baseball, 스포츠, 뭐 사커, 럭비 이런 단어들이 모여 있네요. 스포츠 분야의 단어들, 플레이어, 팀, 리그 이런 단어들이 여기 모여 있고요. 이렇게 유사한 것들은 유사한 것들끼리 그 벡터가 모여 있고, 유사도가 다른 것은 이제 요 그룹하고 멀리 떨어져 있겠죠. 여기 코드도 있고. 시그널도 있고 그러나 했죠. 전혀 관계, 스포츠 관계 없는 것들은 떨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네, 여기는 이제 2,500개 정도만 아마도 이제 숫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았을 거예요. 네, 2,500개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만 2008년도 초기에 이렇게 적은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단어들의 벡터를 구성해 봤더니 매우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죠. 스포츠 분야, 뭐 베이스볼, 사커 이런 것들은 이쪽에 몰려 있고, 뭐 플레이어, 팀, 리그 이런 것들도 몰려 있고, 비교적 가깝게 그룹핑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거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뭐 TSM이죠. 벡터 공간에 이렇게 투영해 본 그런 예제. 이처럼 그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벡터를 만들었더니 그 벡터들이 특징 벡터로서 매우 괜찮더라, 뭐 활용 가치가 높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단어 벡터들 중에서 국가하고 수도를 추려봤더니. 그랬더니 이 왼쪽 부분이 국가명이 되겠네요. 차이나, 러시아, 뭐, 터키, 폴란드, 조머니. 우측 부분에 있는 이 벡터들이 베이징, 모스크바, 뭐, 베를린 이런 벡터들이죠. 이렇게 국가 벡터하고
이각 국가의 수도 벡터, 수도 벡터들을 해봤더니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비슷하지만 맨과 우먼 벡터, 이것도 이제 벡터 공간에 투영한 얘기거든요. 벡터를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맨 벡터, 우먼 벡터, 엉클 벡터, 언트 벡터, 킹 벡터, 퀸 벡터 그러면 이렇게 남성하고 여성 단어들이 방향성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벡터 공간, 벡터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킹하고 퀸에서 이 단수 복수 관계도 이제 같이 해본 건데요. 킹하고 퀸 관계 여기 이 부분이죠. 근데 킹하고 킹즈, 퀸하고 퀸즈 이렇게 단수 복수 간에도 이렇게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이런 특징 벡터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단어 임베딩을 통해서 단어 벡터를 만드는데 벡터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워드투백은 많이 사용을 해봤을 텐데 워드투백 알고리즘은 이제 구글 엔지니어들이 처음 제안을 한 거죠. 워드투백 만들 때도 시보 방법하고 스킵프레임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워드투백 방법은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각 웹페이지들이잖아요. 이런 이 네모를 웹페이지라고 한다면 이 페이지,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들이 요 페이지를 가리킬 때 그럴 때 이제 이 페이지 입장에서는 요 인링크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이 포인팅하는 링크를 건 것들을 이제 그 이용해서 웨이트를 계산하는데 이 단어 벡터를 구성할 때도 이 단어하고 한 문장에서 빵빵 벡터라고 하자 빵이 좌우에 함께 출연했던 단어들 이게 이제 WT-E T-1을 이제 좌문맥이죠 이빵 벡터의 좌측에 출연한 이 벡터의 값을 여기서 나눠주는 거죠. 그다음에 WT 플러스 1T 플러스 2는 빵 벡터의 우측에 출연한 단어들의 벡터를 이용해서 이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에서도 각 웹페이지들에 대해서 초기 값을 주잖아요. 초기 값을 주어서 이제 아웃링크에 의해서 그 페이지랭크 값을 아이터레이션에 의해서 재계산을 하는 것처럼 이 워드투백의 단어 벡터를 만들 때도 일단 각 단어 벡터를 초기 값을 주는 거고 그 초기 값으로부터 이렇게 인링크 값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해요. 아이터레이션에서 한번더 재계산하고 또 재계산하고 이런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인링크, 즉이빵 벡터하고 좌문맥, 우문맥으로 출현한 단어 벡터들로부터 이빵 벡터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시보 방식이에요. 스킵프레임 방식은 빵 벡터가 만들어져 있었어. 이빵 벡터를 가지고 좌문맥 단어들, 우문맥 단어들로부터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빵 벡터를 각각 좌우 단어들의 벡터를 계산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스킵그램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아시겠죠? 자, 정리하면 시보 방식은 Continuous Back-Up Words의 약자인데요. 좌문맥 플러스 우문맥, 좌우 문맥으로부터 현재 단어 벡터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어 벡터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 학습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즉, 단어 벡터, 모든 단어들에 대한 벡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트레이닝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규모 학습 말뭉치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Continuous Skipframe 방식은 이 벡터, 빵 벡터로부터 각각 값을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이 각각 나눠줄 때이빵 부분을 제외하고 이 n그램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n그램을 즉 현대 단어를 이렇게 빠뜨린 그런 n그램을 스킵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스킵그램 방식은 빈도가 높은 단어의 경우에 단어 벡터를 잘 표현하는 특징이 있죠. 대신에 학습 속도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워드투백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시보하고 스킵그램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이제 아마도 시보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워드투백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직접 요즘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워드투백은 C 언어로 개발돼 있지만 C++라든지 파이썬, 자바, 또 패러럴 자바, 푸다 버전 여러 가지 언어들로 리라이팅 되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부분은 각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C 버전 소스 코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odeGuru.com에 있는데요. 예전엔 다운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다운로드 하기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 파일들, 소스 파일들을 보시면 이렇게 워드 애널로지.c, 워드 투 프레이즈.c, 워드 투 벡.c 이 워드 투 벡.c 이게 이제 핵심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액추얼스 정확도 계산하는 그런 소스도 있고요. 디스턴트.c도 있고요. C 소스로 된게한 다섯 개쯤 파일이 있네요. 이게 메이크 파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h는 주로 이제 데모용으로 쉘 파일이 되겠고요.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세개 정도가 여러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데모 워드 .sh 이걸 이용해서 워드 임베딩 벡터를 볼 수가 있고 애널로지 .sh 통해서 추론하는 그런 데모를 이제 실행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C 파일을 다운받아서 메이크를 하시면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들 수 있고 이 .sh shell 파일을 실행해 보면 되는데요. 우선 이제 그 예 중에 이 워드 벡터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트레이닝 텍스트, 학습 데이터에 출연한 단어들에 대해서 워드 벡터들이 다 만들어져서 가정했을 때 스웨덴이라는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들을 쭉 출력해봤더니 뭐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단어들이 가장 유사도 높더라 그런 얘기죠. 하버드라는 단어 벡터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들 계산해봤더니 예일,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패컬티 이런 거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 봤더니 워드 벡터가 매우 특징 벡터로서 사용할 만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각이 단어 벡터 모든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제 벡터 연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파리 벡터 빼기 프랑스 벡터 더하기 이태리 벡터 이렇게 이런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 요 벡터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이 벡터의 값은 로마 벡터랑 매우 유사한 벡터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파리라는 것은 프랑스의 수도잖아요. 프랑스의 수도인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수도라는 복합 개념인데 복합 개념에서 프랑스라는 속성을 제거를 한 거죠. 프랑스라는 속성을 거기에 이제 프랑스라는 국가 대신 이태리라는 국가 속성을 플러스 해주면 그러면 파리라는 속성이 로마 벡터하고 유사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킹이라는 것도 남성이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왕 중에 남자 왕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 왕에서 남자라는 속성 부분을 마이너스 제거를 하고 여자라는 속성을 추가해주면 퀸이라는 벡터랑 유사한 벡터 값이 계산된다. 뭐 그런 얘기죠. 뭐 이런 내용들은
워드 투 벡소스에서 데모 애널로지.sh를 실행해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워드 accuracy, phrase accuracy라는 이런 데모용 쉘 파일이 있고요. 워드 클러스터링을 위한 그런 쉘 파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워드 임베딩, 즉 워드 벡터를 만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워드 벡터를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문장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큰 텍스트 파일.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 어디서 구할 거냐? 뭐 신문 기사 10년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신문사에서 직접 달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가장 쉽게 우리가 대규모 문장들, 매우 많은 문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위키피디아입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이제 오픈된 그 백과사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전체 텍스트를 한꺼번에 덤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덤프할 수 있는 사이트가 dumps.wikimedia.org, backupindex.html에 가시면 각국 언어로 된 위키피디아 텍스트만 문서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신 걸로. 이렇게 위키 텍스트를 다운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 언어에 대해서 다운받기 좋은 공개된 그 대규모 문장들이 STATMT, 통계적,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통계적 방식의 기계 번역기 사이트인데요. statmt.org에 가시면 각국 언어에 대해서 비교적 꽤큰 문장들, 말문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웹 문장들도 뭐 UMBC 사이트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폴리글렛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위키텍스트나 이렇게 Statistical MT 사이트에서 큰 텍스트 파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위키텍스트, wikimedia.org에서 예를 보여드린 건데, 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쭉 내려가 보시면, 우리 이제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2023년 4월 22일 날, 비교적 최신이죠? 최신 코위키, 한국어 위키텍스트를 점프받을 수 있게끔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워드 임베딩 데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아래 4개 부분은 영어 데모 사이트,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링크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에 있는 2개의 링크는 뭐 제가 NLP 국민 ASKR,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링크한 건데, 뭐 한국어에 대해서는 뭐제 연구실에서 데모하는 게 비교적 가장 괜찮아 보여요. 네. 이 워드 투백 데모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이 뜨는데, 그래서 임베딩 모델을 뭐 패스트 텍스트로 할 건지 워드 투 백으로 할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디폴트로 패스트 텍스트 로 했네요. 패스트 텍스트로 했는데 말뭉치를 KCC 150으로 한 거. KCC 150은 신문 기사 1억 5천만 어절이거든요. 1억 5천만 어절 규모의 신문 기사를 패스트 텍스트로 임베딩한 것을 이용해서 여기 포지티브, 네거티브 벡터를 탈출 수가 있죠. 이게 런던 벡터 플러스 런던 벡터 마이너스 영국.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영국 벡터를 마이너스를 하고 일본을 집어넣으면 추가해주면 그러면 도쿄 벡터가 생성되는 거죠. 상위 유사도 가장 높은 100개를 출력하도록 했네요. 이렇게 벡터 연산을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해서 벡터를 만들어서 그 벡터하고 가장 유사한 N개의 단어를 계산해주는 그런 데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드 임베딩 모델을 다운받으려면 여기에 가시면 워드 투 벡에 가시면 워드 임베딩은 뭐 KCC로 패스트 텍스트라든지 또는 워드 투 벡이라든지 또 다른 곳버스 KCC 460 말뭉치로
엠베딩한다든지 이렇게 몇 가지 원어드 엠베딩 모델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사용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영어 사이트에서 이 데모 사이트 예로 폴리글럿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있는 것을 그냥 간단히 스크린샷으로 해봤습니다. 애플, 대문자 A 애플 사겠네요. 애플사하고 유사한 그런 단어들, 델, 패러마운트, 맥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하고 점수가 높은 것들이고요. 소문자 애플로 하면 사과가 되겠네요. 토마토, 빈, 어니언 이런 것들이 유사도 높은 것들로 이렇게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애플을 보여드렸고요. 뭐 부시하고 부시, 대통령 부시하고 덤블 부시 그런 차이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벡터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다음은 우리는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을 파이썬을 통해서 쉽게 임베딩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워드 임베딩 워드 투백 C 언어 소스였었잖아요. 그 C 언어 소스를 파이썬에서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젠슨 라이브러리입니다. 젠슨 라이브러리 워드 투백 또는 패스트 텍스트 뭐 글로브 를 이용해서 임베딩 벡터를 직접 만드는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 임베딩 벡터들을 그 벡터 공간에 투영해서 보여주는 거 있었잖아요. 2,500개 영어 단어들 등등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그런 방법은 그런 툴은 모듈은 사이클런 모듈에서 TSME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10억 배에서 벡터로 투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했는데요. 워드 투 백. 글로브랑 패스트 텍스트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예, 맨 처음 나온 방법론이 워드 투 백. 구글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더 정교한 벡터를 만들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나온 대표적인 게 글로브하고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임베딩할 때도 패스트 텍스트하고 워드 투백 두 가지로 이제 임베딩해서 데모 사이트를 만드는 거고요. 글로브로도 그 학습을 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는데 제 컴퓨터가 이렇게 성능이 좋은 서버가 아니라서 디노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뭐 하다가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텍스트도 비교적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워드 투백은 시간이 그래도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어쨌든 워드 임베딩 모델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 워드 투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다른 방법들은 훨씬 더 발전된 방법인데요. 그 엘모는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그런 이제 임베딩 방법입니다. 랭귀지 모델 이용한 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앞에 세 가지 워드 임베딩 모델은 그 빵이라는 벡터를 만들 때이 빵하고 같은 문장의 좌우 문맥으로 출현한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어가 출현한 순서 왼쪽에 출현했는지 오른쪽에 출현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전인지 전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에 출현한 문맥을 좌문맥인지 우문맥인지 조금 반영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정교한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파리 벡터를 만들 때이 워드 임베딩 모델을 이용을 하면 파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더 많이 있긴 한데 프랑스 파리가 있고 곤충 파리가 있거든요. 이 워드 임베딩 모델에서는 프랑스 파리하고 곤충 파리하고 파리 벡터를 하나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밤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배라든지 그 다이어로서 매우 비중이 비슷비슷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그 벡터가 정교하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더 정교하게 단어 벡터를 만들려면 이 밤이 밤낮의 밤인지 이 먹는 밤인지를 고려해서 파리가 도시 파리인지 곤충 파리인지를 구별해서 각각 다른 벡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이 이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그런 워드 인베딩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처음 제안된 방법이 엘모입니다. 이제 엘모는 이렇게 오랫동안 활용되지를 못하고 바로 이제 BERT라는 방식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문맥을 고려한 더 정교한 벡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BERT라는 방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더 정교하게 인베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이제 그러면 엘모하고 BERT하고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랭귀지 모델은 이 좌문맥 좌에서 우로 나는 맛있게 빵을 먹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맛있게 뒤에 빵을 뒤에 먹었다. 이런 좌에서 우의 순서를 반영해서 이 워드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음성 인식 분야에서 정립된 모델이기 때문에 발화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는 맛있게 빵을 먹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런데 우리 텍스트 분석을 즉 매우 많은 문장으로부터 빵 벡터를 만들 때는 좌문맥뿐만 아니라 우문맥도 같이 보면 좋거든요. 나는 맛있게 뒤에 빵을이고 먹었다 앞에 빵을 이렇게 양방향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즉, 엘모는 랭귀지 모델을 좌에서 우로만 반영을 한 그런 얘기고요. 즉, 좌문맥만 반영했던 얘기죠. 볼트는 양방향으로 나는 맛있게 빵을 먹었다 앞에 빵을 이렇게 양방향으로. 그래서 양방향 이미 우리 인베딩 벡터 만들 때는 매우 많은 문장들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빵의 좌에서 우로 또 우에서 좌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정교하게 인베딩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볼트의 B가 바이디렉셔널 양방향인 거죠. 언어 모델을 양방향으로 적용한 거고 엘모는 반방향으로 적용한 거고 GPT-2도 엘모랑 유사합니다. 좌에서 우로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GPT-2는 생성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맛있게가 주어지면 그 뒤에 무엇이 올 것인가? 빵을. 그러면 좌에서 우 순으로 Next Word Prediction 개념이 GPT 거죠. 거기에 비해서 BERT는 생성 모델이 아니라 인베딩 모델이기 때문에 좌우 문맥을 양방향으로 보면서 현재 단어에 대한 인베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볼트 인베딩 기법이 제한되면서 그 전에 워드 투 백이나 패스트 텍스트 또는 엘모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정교한 벡터, 정교한 특징 벡터가 만들어졌고요. 이 버트 모델로부터 이 아류들이 매우 많습니다. 알버트, 라이트 버트, 뭐 가벼운 버트를 만들었더니 성능이 더 좋더라. 이런 것들, 로버트 A도 있고요, 엑셀레이넷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일렉트라라는 인베딩 모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버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버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버트의 아류 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트에다가 이런저런 개념들 조금씩 더 추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일렉트라라고 하는 인베딩 모델은 양방향 언어 모델로부터 각 단어들을 더잘 최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추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인베딩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는 일렉트라 인베딩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럼 이런 이 워드 인베딩 모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또 이제 각 인베딩 모델들이 과연 더 정교한 모델인지, 더 우수한지, 덜 우수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로 이제 평가할 때는 기계 이해 시스템,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MRC라고도 하는데요. MRC 태스크에 적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워드 투 백으로, 패스트 텍스트로, 볼트로, 뭐 일렉트라 방법으로 인베딩을 했더니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했더니 정확도가 몇 퍼센트더라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기계 이해 시스템, 기계 이해 태스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쿼드, 뭐 레이스, 블루라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버트에 대해서도 제가 대부분 다 설명을 했네요. 버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바로 전에 GPT, 엘모가 등장했었거든요. 1년 전에, 2018년에.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해 왔었죠. 이 볼트에 대한 소스 코드가 GitHub, 구글 리서치 볼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직접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너희 방금 전에 설명했었는데, 자, 볼트는 뭐냐? 엘모, 2018년도. 또 이제 오픈 AI에서 GPT 인베딩 기법을 또2018 같은 해에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이두 가지 모델 모두 다 유니디렉션 단방향이에요. 랭귀지 모델 이용이 랭귀지 모델이 원래 좌에서 우로 문장 발화 순서 next word prediction에 기반을 둔 그런 모델이라서 단방향이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볼트는 양방향 랭귀지 모델. 즉, 랭귀지 모델을 반대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양방향 랭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이 매스크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매스크트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빵이라는 단어를 매스킹을 해요. 없는 것처럼 가려버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next sentence prediction도 가능하고요. next word prediction뿐만 아니라 문장을 연속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서 next sentence prediction도 가능하도록 발전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BERT하고 GPT를 요즘 BERT, GPT 두 가지가 워낙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 네, OpenAI GPT는 이렇게 단방향이다. 화살표의 방향을 보시면 단방향인데요. 랭귀지 모델을 한 방향으로만 사용을 했는데, 이 화살표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ERT, 구글 엔지니어가 주장한 거죠.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양방향으로 랭귀지 모델을 적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물론 이제 BERT는 인베딩, 문서 인베딩, 문서 표현을 가장 정교하게 잘하는 여기에 포커싱을 둔 그런 인베딩 기법이고요. GPT라고 하는 것은 next word prediction, 생성. 좌문맥이 주어졌을 때, 단어 몇 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 순서대로 이렇게 생성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BERT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서 BERT를 스쿼드, 뭐 레이스, 뭐 블루 이런 태스크에 적용을 해봤더니 성능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죠. BERT 라지 모델, 뭐 로버트 A, 뭐 엑셀넷, 뭐 알버트 등등 이미 됐더니 여기서 이제 알버트 실험 내용이네요. 네, 알버트가
가장 성능이 좋더라. 그 당시 논문에 실험 결과를 간단히 소개한 거고요. 네. 네, 싱글 모델에서도 알버트가 성능이 좋았고요. 앙상블 모델에서도 스쿼드 1.1, 2.0, 레이스 등에 적용했을 때 알버트가 성능이 좋더라고요. 논문 내용들을 소개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스쿼드는 이 기계 ESSM의 그 리더보드를 통해서 여러 팀들이 성능 평가를 하는 그런 공개된 리더보드인데요. 스쿼드 2.0에서 구글링 하시면은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설한 사이트인데, 스쿼드 데이터셋이 스쿼드 1.0, 2.0이 있어서 2.0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2021년 6월이 가장 최근이네요. 물론 이제 그 후에도 이 커밋을 했을 텐데, 가장 성능 좋은 게 2021년도에 커밋한 최신 흐름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모델을 보시면 모델 이름밖에 없긴 하지만 모델 INET 앙상블 모델을 사용했네요. FPNET 앙상블 모델을 사용했고요. 여기 이제 알버트 모델 사용한 얘가 4등으로 들어있네요. 네. SANET을 알버트하고 앙상블 모델로 사용한 그런 모델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제 앙상블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 사용한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볼트 중심으로 해서 볼트하고 엘모 GPT가 그냥 특징적인 모델 속도이기 때문에 엘모 GPT가 2018년도에 제안이 되었었는데 예, 둘다 단방향 모델이었고 양방향 모델로 볼트가 제안이 되었고 볼트의 그 변형들이 로봇 AXLNet, 비디오 볼트 뭐 등등 최근에 일렉트라까지 이렇게 볼트의 다양한 모델들이 두루두루 활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성능 비교를 뭐 볼트하고 로버트, 디스트리볼트, 엑셀넷의 그 특징들을 비교한 트레이닝 타임이라든지, 코퍼스, 말뭉치 크기라든지, 뭐 퍼포먼스, 또 데이터, 방법론 등등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표는 볼트하고 엑셀넷을 비교했을 때이 엑셀넷이 더 뒤에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엑셀넷 제안한 부분은 볼트보다 더 성능이 좋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뭐, 그런 얘기고요. 이제 참고문헌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여기까지 오늘 워드 임베딩, 워드 투백하고 볼트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워드 투백을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형태수 분석이나 품사 태깅은 어떻게 꼭 필요한가? 이 센텐스 비스토크나이저랑 경쟁하는 단계가 될 텐데 이게 이제 센텐스 비스 알고리즘이 서브토크나이저죠? 우리 워드 임베딩하고 형태수 분석, 서브토크나이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볼트의 특징 활용 분야는 무엇인지, 여기서 이제 GPT하고는 간단히 비교만 해드렸었는데, GPT하고 볼트하고 활용 분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poemgenerator.org, UK이네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딥러닝 NLP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 생성기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생성 시스템인데요. 시를 써주는 영어이긴 하지만 프리버스, 퀵포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러브 포임도 있네요. 사랑의 시? 뭐 연애 편지일까요? 어쨌든 사랑의 시도 있고요. 이걸로 하여튼 시 생성기로 시작을 해서 각각 여러분들 직접
데모가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많습니다. 네임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뭐 애완동물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레터 제너레이터, 편지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연애 편지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등등 수십 가지의 이런 생성 시스템이 데모가 잘돼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한시도 있던데, 중국어 한시. 그 중에 제가 여기 포엠 제너레이션 중에서 러브 포엠을 제너레이션 하는 여기 러브 포엠이죠. 예를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연애 편지 사랑의 시를 생성하려면 어떤 내용을 생성할 건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뭐 여기 daffodil로 줬네요. 이렇게 adjective 형용사로 generous를 줬고요. 또뭐 어떤 분위기를 줄 수도 있는데요. pale, chocolate, thin, fat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키를 주게 되면 요 주제에 해당하는 시를 생성해 주는 거죠. Write me a poem. 클릭하시면 생성을 해 줍니다. 재밌겠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메인 화면에 Top 10 Generator, 인기 있는 Generation, 우리 태스크들을 여기 확장해 봤습니다. Character Name, Rapper Name, Queen Name, Name Generation Manager로 랩을 만들어주긴 하네요. 랩 리릭스 가사, 밴드 네임, 유저네임, 펜터즈 네임, 스토리, 소설 써주기도 하는 것 같고요. 프리스타일, 송 리릭스 가사, 노래 가사를 생성해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탑10 제너레이터 사용자들한테 인기 있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newest 최근에 추가된 건가 봐요. 이 사이트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나 보죠. 코로나 바이러스 액티비티에 대해서 제너레이션도 해주고 헤드라인, 뭐, 라이밍성, 프라이어리티 네임, 해적 이름인가요?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이렇게 다양한 생성 시스템들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한번 이 사이트 포임 제너레이터라고 구글링 하시면 이 사이트를 쉽게 찾아갈 수 있거든요. 해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워드 임베딩하고 BERT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종료를 해야 되는데요. 기록 정지를 해야 되겠네요.